예, 아홉 번째 단락입니다. Every 지설, 어떤 지설이든지 다 ABC의 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에 반드시 그 서류이 발행되는 ABC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And if the back ownership이죠. Ownership of the asset. Is transferred to gap. 그러니까 gap의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어떤 지수로든지 ABC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저자산이 있다고 하면 기저자산의 소유권을 gap으로 이전한다면 누구든지 그 기저자산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ABC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가 자산 담보부 암호화폐잖아요. 반드시 그 가치를 담보할 만한 기저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 기저자산의 소유권은 어딘가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인된 기관에 기속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은행들이거나 혹은 갭이거나.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항목들이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모든 지설은 ABC를 발행할 수 있다. 단 기저자산이 있어야 된다. 있고 그 소유권이 갭으로 이전되어야. 내가 부동산이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ABC를 발행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갭으로 이전되어야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는 말은 혹은 담보권, 저당권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죠? 저당권. 그러니까 ownership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collater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or collateral.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안 틀린 것 같은데 담보물. 나중에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담보물이 있는 담보권이죠. 저당권. 저당권. 그러니까 뭐 저당권 개념도 나오고 소유권 개념도 나오고, 결국 ABC는 기존의 국가 시스템, 국가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정부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산도 그리고 시가를 시장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자산도 기저 자산이 될 수 있다. 시장 가치라 그러면 이제 마켓 밸류라고 해야 되겠죠. Every valuable asset. 그죠? 는 뭐든지 새로 발행되는 ABC의 기저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Every valuable asset. 그러니까 of which market value. Market value 시장 가치라 그래요. Can be measured. Reasonably estimated. 그러니까 그 시장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자산도 일단 기저 자산으로 예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누구든지 ABC의 발행 주체가 될 수가 있죠. 내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냉장고를 담보로 하여 마찬가지 ABC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냉장고를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의 시장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그죠? 그의 담보권,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저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또는 증권이 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제가 고안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통 뭐예요? ABC의 발행 주체는 일반적인 발행자는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 합법적인 시중은행. 그렇죠? 근데 시중은행이 발행한 뭐예요? 시중은행이 발행한 이런
100리짜리 어떤 ABC가 있다. 그죠? 요것을 내가 둘로 나누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10리짜리와 그리고 90리짜리로 나누고 싶다는 거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나눠서 10리버로 뭔가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리 기존에 있던 100리짜리는 사라지고 그리고 요걸 대신해서 새로운 두 개의 닙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요것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중은행이 발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거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발행한 거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처음에 발행한 것은 시중은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자산, 요거죠. 요 100립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것의 가치와 요것의 가치는 같죠.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같게 할 것인가? 내가 좀 요령을 써서 요걸 가지고 하나를 50립으로 만들고, 하나는 90립으로 만들어서 140립을 만들 수는 없을까? 요게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안 되게끔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요게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모든 지수는 ABC의 발행 주체가 될 수가 있고 ABC의 기저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은행 같은 경우에는 피아트 커런시, 국적 화폐죠. 이거 그리고 개개인의 지설이 ABC를 발행할 때는 그 기저자산을 자기가 책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정권을 기저자산으로 해서 이것을 갭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그죠? 또는 정권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갭으로 이전하는 방식. 그걸 통해서 발행할 수가 있다.